영순아, 넌 참았다가 운동장에 들어서 꼭동을 싸야 되겠니? 밖에 한참 있었잖아. 그래도 운동장에 들어서 싸야 돼, 꼭. 에이, 레오. 애교를 이렇게 부리면 애들 앞에서 채통이 지켜지겠니? 에? 그게 뭐예요, 채통이? 응? 애완견이 돼보면 어떡하니? 뭘 또 주워 먹니? 응? 아니야, 안 돼. 원번 좀 던져봐요. 원번 좀 던져보라고요. 블리야, 까꿍, 블리. 원반 찾고 있어 지금. 원반 어디다 숨겨놨을까? 레오야, 원반 어디다 숨겨놨을까? 원반 가져와. 원반 가져와. 까우뚱, 원반이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원반이. 개뻑치네. 레오, 원반 어디 있어? 가자.
아니 없다니까 다 찾아봤는데. 아빠가 찾아봐. 원반교 아이들 원반 등장했다. 어유 던져봐 천이. 원반 던져봐. 천이 신났어요. 원반 하나 겟했어요. 원반 하나 겟했대요. 찌뚱거리면서 애들 그래도 조금 쫓아다니야 돼요, 메이. 끝! 끝이야. 오우, 반죽 구멍 좀 커진 거 봐. 응. 어? 끝! 에이. 꼬니야. 꼬니탱이. 우리 건탱이. 없어, 이제. 먹어, 지금 먹어. 비가 깨끗해졌습니다. 네. 턱 빠졌어, 눈에 다. 찬이가 최후의 승자네. 찬이 원반 가지고 와. 에? 뭔 말이래요?
꺼지라고 이 새끼야. 내 원반이라고. 힘들어. 아 힘든데 왜 부르세요? 아 정말 뛰어 오늘 아침 너무 많이 뛰었는데 아 힘들어요. 모든 걸 결단한 표정이네요. 딱 이만큼씩만 놀아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응? 이만큼만 세워줘야 되는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인간들아? 얘네들은 전적으로 운동이나 먹는 걸 다 인간한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자제하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애들을 관리를 해버리니 병들이 생기죠, 진짜. 극성 부모가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스포일드 차이들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은 얼굴이 엄청 작다.